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슬 다시 상승을 하려고 꿈틀을 거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자체가 생각보다 돈을 정말 벌기 쉬운 차트예요. 그냥 횡보를 정말 잘하는 차트잖아요. 근데 다들 아셔야 될게 횡보가 돈 벌기 가장 난이도가 쉬워요.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돈을 확실히 벌어준다는 거죠. 저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다섯 개 정도에서 이 정도는 항상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정말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히 들고 있고, 재료도 확실히 들고 있고, 맞잖아요. 지금 유럽 쪽에는 원전이 필수예요. 자,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가장 먼저죠. 탈원전 시도했다가 다시 원전 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병신짓을 했죠, 이번에. 맞잖아요. 괜히 탈원전 한다고 깝치다가 결국 다시 원전 짓고 필수잖아요, 지금 이게. 태양광을 하다 태양광 다 말아먹고 다 산사태 나고. 아무튼 간에 지금 한번더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더 부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죠. 수주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인력 부족이에요, 진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 SMR이라고 하죠. 소형 원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추구하고 있어요. 작은 거를 그냥 여러 곳에 빨리빨리 심어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냥 큰 거는 대형 사고 터지면 수술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형 원전은 유럽에. 근데 문제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항상 어디든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산어빌리티 그리고 실적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1조 현재 3천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봤을 때 1조가 넘어가요, 얘들은. 1조 한 1,500억? 이번에도 한 1조 한 2천억 나올 거예요. PER이 10배도 안 돼요, 여러분들. 원전주인데 최소에서 곱하기 2는 최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돌파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 한번더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추가 매수할 돈만 같이 세팅해놓고 이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세 달만 해보세요. 주가 크게 안 올라도요, 돈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확실히 보고 넘어가면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뭐 폴란드 쪽이랑 뭐 원전 기술로 해가지고 뭔가 대립도가 살짝 그어져요. 그러면은 한번더 박스권을 노란한다는 얘기예요. 돌파라고 하면 땡큐죠. 돌파 매매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올해 3분기 폴란드 본 계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 체코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코가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또 터키가 대선이 끝납니다. 그럼 또 원전 확대를 할 거예요. 또 영국, 핀란드 후속 프로젝트도 4개인가 준비되고 있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아랍 쪽도 있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봤을 때 원전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이 한국과 단가 경쟁이 가능한 곳이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에 이제 수주 애들 안 맡겨요. 러시아도 원전 쪽에는 솔직히 넘버원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을걸요? 얘는 또 가격도 싸요, 러시아는. 근데 지금 이 유럽의 전쟁 풍파를 일으켰던, 원래 유럽이라는 나라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나라긴 한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많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위협을 하니까 러시아 그럼 웬만하면 안쓸 겁니다. 우리나라 쪽에 많은 수요 몰아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야, 두산 바켓이 우리나라의 최고다.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을 안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 두산에너빌리티로 우리는 확실한 거는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볼때 항상 이 호가창도 항상 켜놓고 봐야 돼요. 이 후수급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제 현재 매집하고 있는 양이 누가 중점으로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항상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차트 이걸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정말 이거 한번 보고 저돈 한번 벌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제가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 왜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말씀드렸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궁금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들어오신 거를 추천드리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간단히 부산이라고 적은 다음에 부산 카톡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아는 분들은 카톡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꿀팁, 이 꿀팁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제가 자료집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 놨고, 자, 추가 매출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급표를 적어 놨습니다. 이 수급이 그대로 붙으면은 어떻게 된다?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여기서 매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슈팅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로 두산이라고 적은 뒤에 두 글자만 더 추가로 적어주세요. 어떻게? 자료 두산 자료라고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